곧 갈게. 막바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 막바로 간다는 뜻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도 부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쏙쏙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부사. 부사는 동사,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제한하고 수식하는 품사로 정도, 범위, 시간, 빈도, 부정, 어기 등을 나타낸다. 예,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중에서 시간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보실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11가지의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 짤, 깡, 才, 就, 先, 이상, 渐渐, 就要, 马上, 立即. 그렇죠. 예, 이 11개의 부사들이 문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现在正下着雨呢? 무슨 말이죠?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正. 자, 이 항목에서는 제가 정하고 짜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밑에 설명 한번 보실까요? 정은 어떠한 시간에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고, 어떤 시간에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짜이는 동작 진행의 상태를 나타낸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 저 什么什么 너가 붙을 수 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现在正下着雨呢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바로 동태조사로서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너 같은 경우는 어기조사로서 문장 끝에서 그 문장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现在正下雨呢 하셔도 문제가 없으세요. 아시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타정망전呢 무슨 말이죠? 그는 지금 바쁜 상태에 있어. 바쁜 것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자, 역시 생략하셔도 됩니다. 타정망너. 이렇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外面在下雨呢? 무슨 말이죠?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는 상태예요. 이런 식이죠. 자, 지금 방금 제가 뭐 어떤 동작의 진행 혹은 동작의 상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별하기도 힘들고요. 자, 구별 난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정, 짜이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과 짜이가 구별이 안 되실 때는 붙여서 정, 짜이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刚回来. 무슨 말이죠? 나 방금 왔어. 자, 이 깡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바로 어떤 동작이 방금 발생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과거입니까? 그렇죠. 바로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전에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동사나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를 수식한다. 깡깡은 깡보다 시간이 더 짧은 것을 나타낸다. 자, 워 刚回来 무슨 말이죠? 내가 방금 얼마 전에 이 후이라는 동작을 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보시겠습니다. 타 나 지동의 심칭 깡 평진샤라이. 무슨 말이죠? 그의 그 흥분된 기분은 방금 안정이 되었다. 느낌 오십니까? 자, 저런 식으로 동사나 혹은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 앞에서 그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깡도 쓰고 우리는 깡깡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깡과 깡인 깡깡의 느낌은 깡깡이 깡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天 깡깡량 他们就开始工作了.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일을 시작했다. 보시면은 저 깡깡 대신 깡을 쓰셔도 됩니다. 天깡량 해도 문제없습니다. 깡과 깡깡의 느낌은 바로 깡깡이 시간이 더 짧은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타차이 종종구어 회랄. 그가 막 중국에서 돌아왔다. 차이, 차이는 대표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 말고 다른 것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만 나타내는 그 부분만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자, 밑에 설명 보실까요? 어떤 일이 얼마 전에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어떤 사실의 발생이나 결과가 시간적으로 매우 늦음을 나타낸다. 자, 먼저 얼마 전에 발생하였다. 무슨 말이죠? 과거란 뜻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장, 이 차이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문장 끝에 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아,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我才买了一本. 무슨 말이죠? 我才买了一本. 차이 뒤에는 러를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저는 차이 말러 이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때 이 차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차이는 중국말로 하면 지가 있습니다. 단지, 오직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타 차이 말러 이번, 이것은 무슨 말이죠? 걔는 한 곳밖에 안 샀어. 걔는 고작 한 곳만 샀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럴 때는 러를 넣어도 돼요. 그렇지만 저 차이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차이는 어떤 일이 얼마 전에 발생한 걸 나타내요. 느낌 오십니까?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这是我才知道. 이 일은 나는 방금 알았어. 무슨 말이죠? 막 알았다는 뜻이죠. 느낌 오시죠? 막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알음을 막 알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他七点才来. 어떤 느낌이죠? 늦었다는 겁니다. 이 느낌은 늦었다는 느낌이에요. 수업이 6시에 있는데 他七点才来. 느낌 오세요? 야, 쟤 7시가 돼서 왔어. 이 느낌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 하나 읽어볼까요? 他七点就来了. 무슨 말이죠? 수업이 8시에 있는데 아야, 他七点就来了. 야, 쟤 7시에 왔어. 일찍 왔다는 느낌이죠. 느낌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와 지우는 같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차이는 시간이 늦음을, 지우는 시간이 이름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不要急,我就过去. 조급해하지 마. 내가 곧 갈게. 자, 설명 한번 보실까요? 지우는 시간, 범위, 수량, 긍정 등 다양한 뜻을 나타내며 복합문에서 관련사로 쓰인다. 관련사란 게 뭡니까? 앞문자가 뒷문장을 관련 지어준다. 바로 뭐 연결 지어준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문장도 본문입니다. 바로 두 문장이죠. 서두르지 마라. 내가 곧 갈게. 내가 이른 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갈게.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他17岁就参加了工作. 무슨 말이죠? 그는 17살에 일에 참가했다. 무슨 말이에요? 17이면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7살에 벌써 일을 시작했죠. 바로 이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그 이른 시간부터 뭔가를 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느낌 오십니까? 계속 가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你先回去吧,我还有事. 자, 너 먼저 돌아가라. 나는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시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번역 자체가 어떻게 되죠? 먼저란 뜻이죠. 동작이나 형태, 어떤 정황이 발생하기 이전임을 나타낸다. 너가 갔습니까? 아직 안 갔죠? 你先回去吧. 너 먼저 돌아가라.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先别急,我帮你打听打听. 너 우선 서두르지 말고 내가 먼저 알아볼게.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당분간 기다림을 나타낸다. 이때 시엔 뒤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 부정, 바로 비에지, 뭐뭐 하지 마라. 저 비에 같은 경우는 제가 곧 가르칠 때 보면 부정부사를 가르칠 겁니다. 그때 쓰이는 부정이죠. 부정부사입니다. 그래서 니시엔비에지, 너 먼저, 너 우선 조급해하지 마. 느낌 오시죠? 예, 바로 어떤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당분간 기다리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보실까요? 你先坐一会儿,他一会儿就回来. 너 먼저 앉아서 좀 기다려라. 그는 곧 돌아올 거야. 앉아서 우선 좀 앉아라. 예,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당분간 어떠한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听说你一向很忙,是吗? 너가 줄곧 바쁘다고 하던데 그렇니? 이샹 무슨 뜻이죠? 줄곧 내내란 뜻이죠.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같음을 나타냅니다. 주로 긍정식에 많이 써요. 이해가셨죠? 계속 가시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风渐渐小了. 무슨 말이죠? 바람이 점점 잦아들었다, 줄어들었다. 느낌 오시죠? 정도나 수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많아지거나 혹은 적어짐을 나타낸다. 점점 느낌 오시죠? 자, 이 젠젠 같은 경우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갑니다. 읽어볼까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젠젠 바로 부사인데 뭐가 있죠? 두에 더라는 구조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했을 때 우리 정도 부사에서도 非常 더라고 해서 非常에 더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죠? 여기서도 더를 썼습니다. 우리는 非常을 배울 때는 非常은 형용사도 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엔지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형용사적인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더가 올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번역 한번 볼까요? 날씨가 점점 一点一点的暖和起来了. 점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훅 따뜻해지진 않죠. 그러니까 天气一点一点的暖和起来了.
이렇게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더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실까요? 渐渐的 天黑下来了. 차츰차츰 날이 어두워졌다. 이 渐渐은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의 앞에 놓을 수도 있다. 이때는 반드시 구조조사 to에더를 써야 한다. 외우시면 됩니다. 渐渐 같은 경우 문장 앞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渐渐的 할 때 무조건 뭘 써야 된다? to에더를 써야 된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渐渐的天黑下来了. 점점 날이 어두워졌다. 좋습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再等一会儿我马上就去. 무슨 말이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저 마상. 많은 사람들이 저 마상에 이렇게 마상은 무슨 뜻이죠? 곧 바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설명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일이 곧 발생하거나 연이어 발생함을 나타내며 그 시간의 긴박성은 때로 그 폭이 비교적 넓어서 말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긴박한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에 와서 저 마상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그 마상과 듣는 사람의 그 마상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겁니다. 번역성은 곧 갈게, 막바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 막바로 간다는 뜻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马上我就办. 무슨 말이죠? 곧 내가 처리할게. 자, 이런 식으로 마상은 주어 앞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읽어볼까요? 我马上还办不了. 나는 당장은 처리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마상 뒤에는 저렇게 빤볼리아오라는 부정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마상은 부정문에도 쓰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马上还办不了. 나는 당장은 처리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公司交给他一个任务. 他立即开始做了. 회사가 그에게 임무를 맡기자 그는 즉시 시작했다. 立即나 마상은 둘 다 곧 바로 즉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자 보실까요?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촉박한 시간 안에 매우 빨리 발생됨을 나타내고 리지는 서면어로 쓰이고 마상은 회화상에서 주로 쓰인다. 이 리지 같은 경우는 마상은 이렇게 말하고 듣는 사람의 그 마상 바로 그 곳이라는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지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죠? 어떤 것이 일어나자마자 막바로 그것을 하겠다. 그 일이 막바로 발생한다. 결국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발생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我姐姐下星期就要结婚了. 내 누나는 다음 주에 결혼을 해요. 바로 就要, 곧 멀지 않아, 뭐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문법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우야오가 오면 문장 끝에 뭘 붙여주죠? 러를 붙여줍니다. 아니 일은 다음 주에 발생하는데 왜 러를 붙이죠? 그렇죠. 저 러는 바로 어기조사로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우야오 샤마샤말라. 아시죠? 이 지우야오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我姐姐下星期就要结婚了.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我姐姐下星期快要结婚了.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就要什么什么了에는 구체적인 시간이 올 수가 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앞에 있는 11개의 부사들은 외우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문장들도 공책에 한번 적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잔!